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또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다 가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죠. 성령의 불은 나를 태워버리는 불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왜 하나님은 성령을 불로 표현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것은 이거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뿐이고요. 요한복음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많이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이 표현한 성령 가운데는 불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인데 바울 서신 또한 성령을 불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품고서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성령의 불로 성령이 불로 표현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첫째,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여야만 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흔적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마다 선택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뭐예요? 태워버린다. 그 불은 우리의 것을 태워버리는 일을 한다. 레위기 9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불을 쓰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제단에 쓰는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거룩한 불을 써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불이 나와서 뭐 했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재물을, 첫째 재물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기름을 태워버리고, 이런 거, 또 심지어는 갈멜산에서는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고 제단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불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의 의미,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의 의미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태워버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죠? 그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럼 그들을 태우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제물을 태웠고, 엘리야 앞에서 불이 나와, 하나님으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웠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는 제단이 아니라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에 성령이 불로 임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태웠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의 기도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없다. 나의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나고 현재도 나고 미래도 난데 하나의 기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태워진 그런 과거와 옛사람이 태워진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 된 이 정점 어느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사람이 된 그 시점,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은 옛사람은 안 된다, 새사람이어야 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태워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주시는 이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주석하고 강해하고 이것을 주석과 강해는 뭐냐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 그대로 풀이를 해나가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뜻을 중심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주석과 강해의 노력인데요. 그러나 거기서 저는 하나 더 나가서 그걸 설교하죠. 그것을 하나 더 나가서 적용.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이 많은 분들에게 이 하나의 말씀이 다양하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이 도시가 빛이 나겠죠. 이 민족이 살겠죠. 왜?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그런 은혜거든요 이게. 자, 오른손 들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어둠을 쫓아내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그것은 곧 축복이요 치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성령이 불로 나타난 이유가 여실히 여기에 나타나네요. 그러면 성령이 불로 나타나서 나를 태우시옵소서. 나의 죄를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몸속의 모든 독소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부정한 것들을 태워주옵소서. 부정한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 혈기를 태워주옵소서. 그냥 이 막 말하다가도 갑자기 뭐가 욱해서 확 올라오면서 갑자기 태풍이 몰아오면은 그 부인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예고를 하고 태풍이 와야지. 예고도 없이 막 여보 맛있어 맛있어다 그런데 말이오. 아니 금방 맛있게 먹지 왜 또 그런데 말이오는 또 뭐하냐. 예. 이게 성격이죠, 성격. 예. 이 혈기, 이것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면은 가정싸움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욱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적 없죠. 얼굴이 무서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게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 혈기의 에너지를 바꾸어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로 만든다면 그 전기는 인류에게 공헌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그 나쁜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좋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아직 혈기가 있어요. 혈기를 태워주세요. 나의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을 태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 저에게도 다 있었던 건데, 제가 갈 곳이 없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님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왔어. 그러면은 내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저 목사님 실력 없어서 여기 왔어. 그렇게 얘기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실력 있는 걸 보여줘. 그래.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없는 걸 뭘 보여줘. 그래. 여러분 그 어려워졌을 때에 그 어려운 걸 지적하면 그렇게 참 자존심이 상하죠. 아닌데 내가 망하지 않았는데 내가 갈 곳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그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가 없으면 마귀에게 말할 수 없겠니? 마귀야 나 망했어. 나 없어. 나 자랑할 거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앞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다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면 선포하세요. 나는 지금 연단 받고 있다. 나는 지금 고난 받고 있다. 그래 나는 깨어진 그릇이다.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있다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들이 있습니다. 증오심이 있습니다. 또 한맺힘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과거를 제가 모르죠. 그러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살아서 물론 그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여파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3살, 4살, 5살, 6살 요 때에 7살 뭐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외할머니 댁에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그러면은 저녁을 먹으면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우리 외할머니 집 옆에 요 언덕인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조금 있다 나와요. 나보다 3살 위된 형. 내가 4살이면 이제 7살이고 이랬겠죠. 야 남수야 뭐해 뭐 그랬겠죠. 기억은 없지만 그 옆에 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 왜 안 들어오고 여기 있어. 그러면 엄마 보고 싶어 그랬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늘 엄마 보고 싶다는 기억이 났어요. 어쩌면은 또다시 고모네 집으로 갔다가 또다시 삼촌네 집으로 갔다가 또다시 큰이모 집에 갔다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의 그 여정은 무엇입니까? 나그네 어린이였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많았겠죠. 눈치를 보겠죠. 왜 새로운 저 이모네 집에서 고모네 집까지 있으면은 다 그 집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그런 그 나도 모르는 그런 과거가 내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눈물 기도를 시켰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눈물 기도가 치유받는 시간은 아니었나. 평안하거든요. 지금 축복하고 싶고 아이들 막 축복하고 다니고 여러분 자식이 교회 오면 제가 불러가지고요 무지하게 기도합니다. 머리 다 흥크러집니다.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아가페 사랑을 삼키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과거의 그 우울한 시대들, 어두웠던 시대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그런 시절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불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이 흘러들어오길 원합니다. 과거를 저 사람은 사랑을 막 주는 거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행복했겠지. 그냥 그러면 아멘하고 사랑을 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옛사람을 태워버렸다. 나는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한 성도님을 안수기도 했습니다. 깨어진 그릇이지만 그러나 새로워졌다고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뜻하지 않은 실패라고 하는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명확하게 불려져서, 여보 하나님의 일에 내 이름이 불려서 나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은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불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중에 120명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욱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 나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최초로 꺼낸 사람이에요. 그 회개라는 걸 배웠을까요? 그가 상담학을 배웠을까요? 그가 심리학을 배웠을까요? 그가 상담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회개, 마음을 정리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회개라는 말을 그 고기 잡는 아저씨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내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될 것이요 새롭게 쓰임받을 것이다. 내가 과학적인 공부를 안 했고 내가 심리학을 공부 안 했고 내가 상담학을 공부 안 했을지라도 너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너는 새사람이 되었다. 그 새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거다. 회개라는 단어를 끌어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 회개를 좀 미약하게 생각했어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자꾸 회개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은 주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 그래서 저는 상당한 부분에 이 회개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베드로와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까 치유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거에 전부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 죄 문제, 방언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 죄 문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방언으로 밤새 기도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그랬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순간 지나가는 하나의 기쁜 사건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뿌리를 뽑아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쓴 뿌리가 해결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입을 열면서 너희는 회개하여, 집사님 우리가 회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 우리가 회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성령의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와 큰 능력이 임하면서 베드로의 눈이 빵 열려버린 거예요. 안 보이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좀 회개해야 돼. 우리 가정 뭐가 회개할 거 있어? 까막눈이니까 안 보이지. 보여야 돼. 많은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살고 그 다음에 전도사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수없이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죄, 그거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 안에 이것이 죄였구나, 그걸 찾으면 이제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선배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먼저 1장 26절을 보세요. 에스겔 1장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큰 능력이 나를 덮는 거예요. 내 육의 눈이 열리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거든.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에 그 에스겔 선배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무엇하고? 회개하고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또 제가 전 세계를 다니진 않았지만 많은 나라를 다니면 아직도 가난한 나라는 거기에 계속 11조에 꽂혀 있더라고요. 돈 문제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은 거. 우리 한국도 뭐 과거에 11조에 너무 꽂혀 있었죠. 지금은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이런 인격적 삶의 그런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게 변화가 오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성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전부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11조 많이 하고 하는 일에 그냥 쏟아져 가는데,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면서 그런 물질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가라. 부자가 되는 거 상관없다. 죄는 안 된다. 죄는 안 된다. 죄는 안 된다. 죄에서 떠나가라. 죄에서 떠나가라. 죄에서 떠나가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성도가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두 배 세 배 축복하시겠죠? 뭐 이렇게 자꾸 기업 신방 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부상조하면서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내려놓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가난한 건 괜찮아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품고 있는 건 죄입니다.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 죄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가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를 이 피조물 죄덩어리를 덮으니까 가장 큰, 내 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장 큰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의 눈이 열리면서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한 말은 부정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불순종의 말대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술에서 말했던 거, 이건 믿음이 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죄를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봐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가인데,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이 욥기 1장에서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욥기 2장 후반부부터 친구들과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너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당했냐, 너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왕창 망했냐, 이런 의미들로 가는데 이게 욥 40장까지 갑니다. 20장, 30장, 40장까지 계속 변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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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하고,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묵묵히 하나님 뜻이라면 변론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저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보면서 이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혹은 뭐 지성적이었던 이런 민족들을 보면 신앙도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정부에서 토론하기보다는 순종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냥 어금니 씻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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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가 순종했는데, 그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토론하다가 다 뜯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욥이 바로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괜찮은데 아니야 너 죄졌어, 나는 괜찮은데 아니야 너 죄졌어 하면서 40장까지 길고 긴 토론, 신앙의 토론을. 그러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4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빠른 나이에 빠른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토론은 빨리빨리 끝나길 바라고,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42장 6절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욥기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귀절이 지나가면서 6절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렇게 많은 토론했는데 이제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보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내가 회개합니다. 너무 많이 떠든 거, 너무 많이 변론한 거. 우리 현대 지성인들 그냥 엎드려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가다가 또 와서 저 목사님 밤 12시에 목사님 방에 또 두들기고 와. 그 왜 이렇게 늦은 시간이 뭡니까? 제가요 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가다가요 아무리 생각도 해봐도요 내가 꼭 가야 되는지 이게 확실치 않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게 아니니까. 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많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저도 수없이 사모했는데 진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의 전부예요. 능력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내가 임하니까 내가 조그만 은혜 받을 때는 달리 내 눈이 열리면서 뭐예요? 42장 3절을 보세요.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42장 3절 말씀, 욥기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체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뭐하지 못한 일?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욥은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욥 같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깨닫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말할까? 자기가 깨닫지 못한 죄가 아직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집에 도착해서 욥기 42장 3절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흘러나왔던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내가 깨닫지 못한 죄라고 하는 것은 욥기 42장 3절 말씀에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깨닫는,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야. 그때까지는 죄인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첫째는 뭐냐면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 저거는 죄 아닙니까? 평범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말하는 죄,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을 예를 든다면, 목사님 저분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그래요. 일반 성도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인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본문처럼 마지막 능력, 하나님 자신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했을 때 나는 세계에서 최고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은 것이거든요. 바로 그때 병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할렐루야. 그 중에 놓쳤던 것,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죄가 탁 튀어오르는 거야. 이게 죄구나. 내가 큰 죄를 지고 있었구나. 근데 저의 경우에는 교만이 꽉 튀어. 나 안 교만한데. 근데 교만이 자꾸 튀어오르는 거야. 교만한 거예요. 나는 정말 안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교만하다면 교만한 거지. 그때 좀 같이 아멘해서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아, 힘들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인간이니까 우리 수준에서 선하게 잘 간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선한 거예요. 대한민국 수준이 전 세계에서 윤리적으로 좀 낮아요. 우리 수준은 좀 낮아요. 지금 신문에 나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야, 신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이블,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에서 최소한 윤리와 축복이 있다, 그 안으로 올라가.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올라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급기야 빛을 발하게 된다, 너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세계 속에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은, 왜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게 하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면서 울고불고 금식하며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렇게 했습니까? 왜 시간이 아깝다고 하는 저에게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개월 정도는 계속 연속해서 3일 금식, 7일 금식, 5일 금식, 15일 금식,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렇게 많은 금식을 저에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5개월 금식 마지막 날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3년 전에 개척하라고 그러시든지.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 3년 6개월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답이 나온 거예요. 너는 똑똑한 척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성령은 너를 놔주지 않은 거야. 내가 한 가지 회개하면 또 붙들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또 하나 회개하면 또 성령은 네가 모르는 또 다른 거고, 내 안이 그렇게 복잡했던 거야.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러고도 계속 연단이 왔어요. 내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또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제게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랑이 없는 죄. 목사인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최 씨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난다고 그러죠. 전 정말 사랑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왜? 그게 죄라니까. 제가 사랑받아본 적이 없다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내 머리를 안수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강같이 흘러오게 달라고, 아버지 사랑이 내게 강같이 오게 달라고, 그러나 이것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내가 사랑이 있는 목사가 된 것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가면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몰려오게 하소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몰려오면 내가 사랑이 회복된 목사인 줄 압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애들이 떼고지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이 교회가 부흥이 시작됐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나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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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의 불은 어둠의 영을 쫓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이 단계 40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옛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은 나를 새사람으로 만드는 불이다. 성령의 불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전 세계 세계적인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아이가 있으면 신고 좀 해주세요. 나이는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영악한 말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빠, 아빠의 학력은 어디까지십니까? 아빠가 놀래가지고, 어? 너 밥 먹다가 왜 아빠 학력에 관심 있니? 아빠 학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아이가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서 그런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사랑이죠. 아빠는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요. 목사의 사역은 사랑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제가 찾아낸 걸 여전히 사랑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해답은 찾아줬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자, 오른손 들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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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옛사람을 태워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